예, 국민의힘 대전 시당에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전화를 여기 전화거든요. 자, 눌렀어요. 전화. 지금 시간 몇 시죠? 11시 11시 50분. 네, 오늘 11월 29일인가요? 네, 11월 29일 29일. 월요일이네요. 월요일 11시 11시 49분. 49분이요. 전화가 안 걸리네요. 안 받는 거죠? 왜안 받지? 오늘 글쎄요. 행사 있는데. 행사 있다고 해더라도, 예, 지금 선거철 대비해서 당 사무실은, 예, 뭐 점심 때고도 대기자 있어갖고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글쎄요, 정당 사무실에? 좀 이상하죠? 그래요. 이게 전화번호가 잘못됐나? 끝번호가 261번이죠? 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참, 국민의힘 대전시당이라고 멘트는 예, 계속 나오는데. 나오는데, 이게 점심 때도 만약에 점심 때 되더라도, 예? 항상 그 격일제로 해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평상시 때는 좀 점심 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나, 현재 선거로 돌입하는 이 시점에, 그쵸?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, 예? 글쎄요. 뭐, 물론, 개인, 뭐, 정당 사무실에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, 일반인들이 생각했었을 때,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전화를 잘 받아야 되는데, 지금 점심 때도 아니고, 퇴근도 아니잖아요, 예, 지금. 그렇죠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음에 다시 다음에 걸어주세요. 하라고, 이제. 야, 정당 사무실이 좀안 됐네요, 그죠? 아유, 참. 지금 이 선거철이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그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.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. 우리가 봤을 때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또 아이고 뭐 점심 때 정도야 뭐안 이제 받아도 전화가 끝났네. 아유, 참.